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부 많은 지역에 밤새 폭설이 내려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서 중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저우에서는 폭설 경보 중 가장 높은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됐고, 허난성 정저우시와 산둥성 진난시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밤사이 내린 눈이 도로에 그대로 얼면서 40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고, 고속도로를 포함해 12개 성에서 134개 구간이 적설 빙판으로 인해 폐쇄가 됐고, 산시성에서 열차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장제우 공항 역시도 한때 폭설로 인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설이 중국을 자꾸 덮치는 이유는 바로 엘리뇨 때문인데요. 이번 겨울, 우리나라도 이런 엘리뇨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태평양부터 중부태평양까지 예년보다 수온이 1.8도나 상승을 하면서 강력한 엘리뇨를 발달을 시켰고, 한국도 동해바다와 남해바다의 수온이 붉은색으로 표시될 정도로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올겨울 올라간 바다의 온도로 인해서 역대급 한파와 역대급 폭설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여러 뉴스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라고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지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의 여러 이슈 중 가장 핫한 로봇 이슈와 맞물려서 폭등하는 주식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마시고, 요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로봇 사업에 대한 이슈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관련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세계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봇 이슈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급등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무조건적인 경험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글로벌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봅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된다면 해당 테마주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식으로 돈 버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며 제가 지난주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사업 관련주 중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인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실제로 10월 말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11월 초에 무려 200% 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문자로 발송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신 것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4년 가장 핫한 이슈들, 특히 글로벌 이슈들을 통해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주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 전쟁 물자나 의료물품들이 무조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산산업 관련 기업이나 의료 수준이 높은 의료 관련 기업의 주식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가장 핫한 글로벌 이슈들을 모아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매수 매도 타이밍 등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올해 2024년 가장 급등할 주식 관련 한 종목을 저번과 마찬가지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것이 아닌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주식을 통해서 돈을 좀 벌고 싶다,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 010-8480-3862 번호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직접 여러 글로벌 이슈들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010-8480-3862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로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신다면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립니다.